사실 오늘날 그 돈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 속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왔다 갔다 하죠. 솔직히 말하면요. 둘 다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으면서 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픔은 뭐냐면은 지난 벌써 오래됐죠. 지난 정부의 교회 권사님들 같으신 분들이 입각을 했으나 결국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반대를 했죠. 뭐 땅 투기를 했다. 뭐 위장 전입을 했다. 우리 아픔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 그러셨죠. 꼭 밝히셔야 되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러한 그 혼란한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 심판을 받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했지만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바알신을 왜 섬겼느냐? 바알신은 부유한 신이었고 농경의 신이었어요. 비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래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 그들은 여호와의 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우리의 고민 이런 가운데서 청지기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원위치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 한 다섯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청지기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청지기의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포도원 비유 같은 거 보면은 하인들에게 맡기고 갔더니 하인들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 주인이 사람을 보니까 죽여요. 아들까지 죽여요. 근데 인간의 우리의 타성이고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위임받았다 이러한 의식은 청지기가 늘 가져야 될 것이고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죠. 위임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청지기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말이죠. 주인이 맡기고 떠나거든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요. 결산을 하는데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왜 그랬는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위임받았다면 이거를 분배를 잘해야 돼요. 증식도 해야 돼요.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청지기 안 되죠. 그죠? 충성된 종, 착한 종은 이 셋을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맡기셨으면 여러분 관리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재정계획이 있으세요? 돼가는 대로 막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어서 쓰시는 습관 따로 있으세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관리 그런 거 없거든요. 분배, 돈을 어디다 쓰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물질이 주어질 때 돼가는 대로 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배를 잘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드리는 예물 같은 건 너무 소중한 것이거든요. 아까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을 가져셨다. 주인이다. 뭘 가지고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다.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증명하고 계세요? 제 얼굴에서. 얘가 이래요. 네. 분배.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금 같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말이죠. 예물 드리는 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배 잘 하셔야 되거든요. 구제. 우리가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서 십일조만 하면 다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것.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배, 신실한 청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책임이 있느냐. 또 하나 보면 증식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식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네. 공부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살려면요. 이 시대는 믿음도 중요하고 물론 하나님이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만 기능적인 실력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산기도 아무리 갔다 와도 공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기능적으로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네. 성경도요. 보면은 성경을 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문이 열렸지만 계속 가면서 사도 바울로 옮겨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쓰셨죠. 그분은 뛰어난 학자였고 뛰어난 아주 그 시대에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당대 엘리트예요. 모세 오경을 쓴 모세도요 왕립 교육 받았어요. 이게 기능적인 실력으로는 길러야 돼요. 청직이니까 물질 주셨죠, 시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시대 필요하면요 내가 영어 공부도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도 하세요. 네? 그래도 주식 같은 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아, 눈이 번쩍 뜨죠? 네. 꼭 주식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욕심을 너무 내게 되니까 주식을. 그런데 네. 주식도 경제형이 하나지만 요담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식이 이제 투기로 바뀌고 예. 네. 우리가 가지는 이제 일확천금, 빨리 쉽게 벌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증식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영어 공부도 하고. 요즘은 4호정도 영어 공부하는 거 아시나요? 4호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심히 너무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물어봤대요. 4호정아, 손가락을 펴.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그때 4호정이 핑거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얘가 어떻게 공부를 했지? 그리고 주먹을 꼭 쥐면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오므링거 그랬단 말이에요. 오물인 거예요. 이제야 웃음이 터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증식도 해야 돼요. 시간 그냥 보내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12시 넘으면 비디오 끄세요. 네. 청지기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명감과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청지기라는 삶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우리의 날마다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 3절 보면요.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싸우며 그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청지기는 책임이 있다. 분배, 증식.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갖다 와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게으른 건 알겠는데 왜 악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또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향해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것. 여러분 성실하세요? 직장에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런 걸 볼 때 정말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성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맡겨주시죠. 전 그 삶의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미국 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이제 돈 없이 갔죠. 가가지고선 부모에게 이제 전 공부를 못해가지고 장학금 받아본 일도 없고 부모님에게 도움도 못 받았고 그래 식당에서 힘든 일도 했었어요. 그래 이제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버스보이라는 걸 했어요. 중국 저기 미국 식당에서. 오라이 아니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스보이가 뭐죠? 버스보이는 식당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손님이 나가면 행주치마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닦는 사람이에요. 그걸 왜 버스보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버싱한다. 닦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창피하죠. 그러나 저는 창피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손님 나가면 행주가지고 뛰어가서 닦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 잘 세팅하고 돌아와서 앉는 것이에요. 이거 뭐 대단하다고 목숨 걸고 했어요. 시간 나면 청소하고 이게 주인이 이제 매니저가 불러서 넌 너무 성실하다. 너 웨이터 해라. 그래서 제가 웨이터로 승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영어를 잘, 미국 메뉴를 잘 모르는데 매니저가 너무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너무 실수를 많이 했죠. 웨이터 하면서 미국 사람한테. 이거 주문을 받는데 저는 정통 영어를 쓰는데 그 사람은 다른 영어를 써요. 커피를 따라주면서 Would you like a coffee? 그러면 yes, no 둘 중에 하나만 저는 아는데 yeah. You bet 그래요. 이게 달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예요 그게?
달래는 거예요. 아우, 무섭다. 괜찮지? 뭐 이런 뜻이에요. 아. 당연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집에 올 때마다 제 자리에 앉는 그 이태리 신사 부부가 있었는데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요. 그 집으로 갔더니 큰 집인데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거는 처음 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저를 만나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식당을 가면서 너를 참 유심히 봤는데 너 굉장히 네 일에 충성하더라. 야. 성실하더라. 야. 네가 손님을 대접하는 거 보니까 최선을 다하더라. 스카우트? 네? 스카우트? 아, 뭐 식이나 그래서 네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너 같은 사람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큰 건축회사 사장이다. 우리 회사에 와서 너 전공이 회계학이라고 하니 경리부에 들어오지 않겠니? 야. 야. 스카우트네. 네. 스카우트 우리 말로 치면 잡 오퍼예요. 아, 네. 스카우트는 뛰어난 사람을 데려가는 거고 직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막 툭툭툭 막 그러는 거예요.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막 두근거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저에게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 쉬운 사람 아니야. 야. 저라면 유교문화.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네, 예스. 이거 유교문화, 유교문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를 직장 내보내고 그럴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대요. 혹시 이제 이민국에 또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그냥 짭 오퍼라는 걸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아내랑 일주일 동안 새벽 가서 새벽 기도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사람만 변치 않게 해주시오. 마음 변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혼났어요. 혼났어요. 예스를 하셨어요. 이제. 그래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당연히 가겠습니다. 갔더니 저를 너무 잘 봤어요. 그래 제 방에 유리로 만든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음악 들어가고 전축도 달아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낮에 합격 클래스 있으면 갔다 와라. 밤중에 보충하면 된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이런 미련하고 모자랄 것 없는 것을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간증하는 것은 식당에서 저를 귀하게 봤던 하나님을 통하여 봤던 그 사람이 저 대학원 공부시켜줬어요. 와. 난 그 이후로 고생을 안 해봤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소름이 끼친다. 예.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작고 큰 일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하여 목사님 시키시면요 충성하세요. 작은 일 하세요. 화장실 청소 시키면 하세요. 네. 그리고 열심을 다하세요. 안내원 시키시면 최선을 다하시고 인사하는 것부터 연습하시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전 제가 40살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청년회를 맡기셨어요. 6명 놓고 부목사님이 되다 되다 안 돼서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시키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옛날에 서원 기도한 것이 있어서 순종하고 했어요. 근데 늘 괴로운 것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 더 있겠어요. 그래 이제 한 시간 동안 토요일마다 그들을 향하여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식하니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목에 터져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제가 큰 걸 경험했어요. 기도를 30분 목 터져라고 하니까 제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애들이 은혜 막 받는 거예요. 와. 10명, 20명, 50명 나중에 막 차가지고 복도까지 앉아. 와.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쟤네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쟤네들을 속였어요. 남의 거 베낀 거거든. 괴로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일에 충성할까. 하나님 맡긴 사역이라면.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나이 40살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직장 다니면서 10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 보니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훈련시켜서 나름대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더라는 것이죠. 신실한 청지기는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덕목이에요. 직장에서 저 사람은 얌체고 저 사람은 빤질거리고 저 사람은 늘 핑계만 대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의 고용주도 하나님도
큰 일을 맡겨주시죠. 아멘. 또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주인은 맡기고 가서 끝난 게 아니라 와서 결산을 해요.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내가 심장이 멎는 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로운 영으로 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결산을 오늘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날을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고 사세요? 물론이죠. 네. 뭘 기대하세요? 5초 블랭크 뭐지 이거? 그 찬송가 보면 있잖아요. 정말 주 사랑하는 자 3절 보면은 그 시온성 언덕 이르기 전에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이런 감동과 그날을 준비하고 산다면 청지기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좋은 결산을 열매를 맺고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지기는요 기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산할 그날이에요. 여러분 결산한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가끔 이제 TV에 보면 나가수라는 프로가 있어요. 네. 그럼 뭐 가수들 나와서 보니까 야 목숨 걸고 부르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 부르는데 이유가 뭘까? 무엇이 저들로 최선을 다하게 할까? 알고 봤더니 그 노래가 끝나고 나면 청중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야. 네. 아 그게 피 말리는 거거든요. 피 말. 평가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한데도 에 그때 가서 보셔 이러는 거야.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담대. 네. 청지기는 결산한다. 그 의식을 가지면 우리가 나가수처럼 최선을 다할 수 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 이 시대의 정직은요. 청지기가 가질 가장 큰 덕목이에요. 정직. 우리는 좀 거룩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거룩 속에는 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비판하느냐? 그들은 정직하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기 우리 고민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직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아가지고요. 미국에도 이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유엔 난민을 통해서 직접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1년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집회라는 하루 종일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북에 살다가 미국 왔는데 환경은 바뀌었고 영어는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네. 거기 가서 이게 차별을 받는 거예요. 봉급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분노가 있어요. 또 희망도 없어요. 내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엇을 맡겨줘도 최선을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정직한 사람이 부자가 돼요. 이 나라도 있잖아요. 나라도 정직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부패지수 이거를 했는데 점수가 높으면은 굉장히 정직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몇 등 했느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24등 맞습니다. 24등. 네. 밑에서 6번째. 아이고. 예, 메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요. 꼴찌 아닌 게 어디예요? 꼴찌 아닌 게 어디 진짜? 야, 그럴 줄 알아서 진짜. 9.6, 9.5,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아, 북유럽. 미국이나 일본은 7.6. 아. 우리나라는 5.2였어요. 와. 아픔이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옛날에는 너 정직해서 어떻게 장사하니 그런 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정직. 나라도 그런 것이죠. 그 미국에서 말이죠. 특히 선진국 같은 데서는 제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욕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아. 라이어. You are liar. 그러면요 그들은 최고의 모욕적인 말이야. 아. 근데 우리는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히히 웃어. 너나 나나 쌤쌤이래. 아
아니 결혼할 때 남자들이 조금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네. 막 그러죠. 그런 거부터 벌써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거짓말, 그 나쁜 문화죠. 우리는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된 거군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그 말만 들으면 주저앉아. 우리 솔로몬을 듣는 이 지혜는 뭐냐 하면 아 정직하면은 승리하는구나. 이거는 우리 이 프로는 지식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정직이 주는 열매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청지기는 정직해야 되겠구나. 인간의 신뢰는 정직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청지기는 위임받았다. 청지기는 책임이 있다. 청지기는 충성해야 된다. 청지기는 결산한다. 청지기는 정직하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 살려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구나 물질 문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금방 허물어지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돈이 주는 위험성을 늘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은 주문 딴짓해요. 주문 이상 주문 딴짓해요. 주문 딴짓해요. 제가 그런 걸 주위에 종종 봐요. 제 아는 분이 말이죠. 이제 그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가게 하나만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미십니다. 막 침이 막 튀겨. 침이 막 튀겨야 돼.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하나님은 주시더라 말이죠. 그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하나, 둘, 열 개. 나중엔 도매까지 하게 됐어요. 그 돈을 버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 교회 안 나와. 바빠가지고. 바뀌었구나. 그래서 전화가 어디 갔느냐? 중국에 물건 내려갔어. 공장 갔어. 이야, 대단하대. 그래서 제가 시카고 온 날 기다렸다가 쫓아갔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더니 왜 얘는 주일 성수도 안 합니까? 아, 좀 바빠서 그렇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나오셔야지. 근데 뭐 주일날 자기는 뭐 초원 교회를 간대나? 이 초원 교회가 뭔가 봤더니 골프장이야, 골프장. 아~ 접대하시고 영업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지네들은 초원 교회는 자기들은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한대는 거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대나? 골프채 뽑아들고 그냥 휘두르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날 아니하시나 후려치는 거 아니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시죠. 뭐 초원교회는 성경적이라는 거라 일단 초원교회에 들어가면 누구나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는 거야. 네. 성경구절도 많이 외워가지고요 구린 위에 올라가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돈의 위험성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돼요.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청지기의 자리에서 나와 있고 머리만 입으로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경계할 것은 돈이 주는 위험성, 한계성 이거를 알아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여러분 참으로 돈은 안전하지 않아요. 재벌들 보세요. 수많은 아픔을 겪지 않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은 주지만 평안함을 주지 못해요. 평안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돈 많으면 행복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 재벌들도 가다가다 몰락하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요. 갑자기 유명하신 사람이 갑자기 검찰청에 마스크 쓰고 휠체어 차고 나타나요. 똑같아요. 휠체어 트고 마스크 쓰고. 이상하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고 결산할 그날을 준비하면서 돈의 위험성을 늘 경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 분명한 것은 정말 분명한 것은 신실한 청지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청지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청지기로 승리해가지고 단 멋진 인생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멋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